제가 이제 금년에도 한번 가려고 계획을 세운 나라가 우리 선교사가 가 있는 곳이 알바니아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최초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대회도 곳에 가서 잘 하고 왔고, 알바니아가 공산화되고 이제 돌아왔지만 아직도 기독교적인 이 정치를 하지 못하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알바니아에는 무슨 법이 있느냐 하면 카논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 누구 한 사람이 살인을 하면 이 나라에서 이 법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 피해자가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족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 오래전부터 내려오는데 이걸 바꾸지를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온 나라가 원한에 맺혀서 이쪽 집안이 이쪽에 만약에 누구 한 사람이 피해를 주면, 아니 살아가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온 나라가 전부 흉기를 들고 집안에 총기를 들고 계속해서 그 집안 전체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의 잘못된 기독교적인 것이 아닌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이런 것은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서 국가의 어떤 절차를 따라서 법을 집행하고 재판을 받아 옳고 그런 것을 찾아내어야 되는데, 원수를 개인끼리 맺으면서 나가니까 나라가 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어려운 거예요. 이번에 이란도 보니까 여성을 처음으로 축구장에 여성도 가도록 열어서 이렇게 쓰고 열어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성의 모든 활동을, 밖에 활동을 다 제한하고 병원에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몸을 보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런 나라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참 저 많은 여성들이 너무너무 노예같이 지나는 것이 불쌍하게 그지없는 거예요. 그러나 모두 다 좋은 것만 이래 보여주면서 그걸 또 따라가는 거예요. 인도는 저도 몇 번 가보니까 간지스 강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큰 강이 흐르는데 바로 화장장이 강가에 있어요. 인도에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는데 매일 수천 명이 죽으면 거기서 화장한 쫙 나무를 가져다 놓고 거기서 그냥 그대로 사람 보는 데서 수천 명 관광객까지 보는 데서 거기서 사람을 태우는 거예요. 다 태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태우고 나면 이제 식구들이 가면 얼마나 오래 타겠어요. 나무에 태우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빨리 덜 탔는데도 그냥 시신 그대로 간지생한 거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강이 전부 시체가 떠다니. 그 4천년, 5천년 문명 국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이 없으니까 이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 인도의 10억 인구가 간지스 강에 와서 목욕하는 게 소원이에요. 거기 와서 목욕하다가 악어에 죽는 분도 많고 아주 독극물이에요. 어느 우리 세계에 이렇게 오염된 물이 없는데 거기에 머리 감고 목욕하고. 왜? 종교가 그래 만드는 거예요. 여기 와서 그래야 깨끗해지고 성스러워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막을 자가 없는, 막으려고 하면 그 정치인이 만약 막으려고 하면 그 정당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온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이 믿음과 신념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예수 없는 나라의 어떤 이념이 그 나라를 탁 잡고 어떤 관습 하나가 꽉 잡고 매여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 사람 대한으로, 그게 아니,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믿음으로 믿음이 이어지고 자녀에게도 믿음이 이어지고 우리는 개인적으로 내 평생 예수 믿는 이 믿음에서 변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한 번만 주님에게로 벗어나면 기차가 궤도에 벗어나는 것과 같은 것. 수많은 불행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국가도 영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천년 만년 앞으로 예수 잘 믿는 나라로 대한민국이 가야지 여기에 어떤 방향을 조금이라도 만약에 한 번만 돌리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가 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바로 옆에는 북한을 잘 보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면 우리도 북한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일에 다른 건 신경 쓰면 안 돼. 중요한 일에 신경 써야 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거 뭐 중요합니까? 가나 안 가나 먹으나 안 먹으나 다 그게 그건데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조금만이라도 치우치지 않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제가 보면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야 돼. 중간에 조금 이만큼 왔으면 됐지. 아니 목적지까지 가지 않으면 다 지금까지 잘한 것도 다 소용없어. 지금까지 잘 지켜온 것도 안 되는 끝까지 목적지까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우리의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돼. 모든 결정, 모든 일들을 볼 때 눈으로 보는 것이나 모든 일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영국을 보면서 미국을 보면서 그 나라도 지금이라도 복음을 떠나면 영국도 망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국이 지금까지 잘했다고 지금 교회를 저버리면 영국의 앞날도 또 북한식이 북한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영국도 인도를 통치했지만은 인도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없는 자리에 다 사탄이 들어와서 별의별 일에 관습을 습관을 만들고 우리의 제도를 바꿔서 험난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세상 끝날까지. 오늘 교동문에도 읽었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단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정말 복받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이 있습니다. 소경이 믿으면 소경이 복이 있고 예수님 말해 눈뜬 사람보다 예수 믿는 소경이 천만배 복이 있고 오늘 본문은 나 환자인데 예수 잘 믿는 것이 나 환자도 예수 잘 믿는 것이 나 환자 아닌 사람보다 훨씬 더 복이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예수 잘 믿으면 배운 사람보다 복이 있고 어떤 문화인이라도 예수 못 믿으면 그건 삼류 시민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축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성을 사랑하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내 신세를 한탄하지 말고 오늘 나 환자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성에 살고 있냐? 내가 왜 이런 남편을 만났냐? 내가 왜 이런 자식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모든 일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나아갈 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매일매일을 주와 함께
성령의 감동으로 주의 뜻을 따라 우리의 모든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택한 것은 오늘 코로나 위기의 시대, 세계적인 인플레, 경제위기, 기후변화, 지금 20년 동안에 지구의 기온이 1도 올라갔다는, 1도 올라가는데 이렇게 야하다니. 빅토리아 폭포가 수만 년을 흘러내려왔는데 빅토리아 폭포가 말랐대. 이게 처음이대. 몇만 년, 몇억만 년 만에 빅토리아 폭포가 물이 없대. 황하강이, 댐이, 황하강이 바닥이 드러나 버렸대. 독일에 가면 라인강이 있는데 라인강에 배가 못 닿는 거예요. 말라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이 지구에 어마어마한 일이, 천년 만년 없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파키스탄에는 국토에 그 비가 안 오던 나라에 3분의 2가 다 물바다가 되어버렸어요. 그 큰 나라, 우리나라 아마 몇 배가 되는 나라가 다 물바다가 되어버린. 아, 이 지구가 이 못 견디는 거. 지구가 정상이 아니에요. 지구가 고장이 나버렸어요. 1도 올라가는데 앞으로 10년 내에 2도 3도 더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뭐 방어 정책이 소용없는 거예요. 국가 재난 대책 기구가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알고나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문제를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이 도와주시면 지구에도 정상적인 기후가 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은 큰 기근으로 말미암아 아이들도 삶아먹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도 사람을 뭐 소변을 먹는 거는 보통이고 사람 인육을 먹었다는 걸 우리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나라마다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사람이 기근이 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왜 자식을 잡아 삶아먹느냐? 다 굶어가지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전부 강아지로 보이고 암탉으로 보여가지고 그냥 먹고 나니까 이 자식이에요. 다 모두 국민들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가난같이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하면 인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조금 사는 것 때문에 경제 그까지 거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경제가 없으면 교육도 안 되고요, 국가 안보도, 경찰서도 없어져요. 경제가 없는 나라들요, 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전부 마피아하고 손잡고요, 비참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뭐니라는 거예요. 예. 아멘도 안 하네. 예. 돈을 잘못 써서 문제지 돈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 인간,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없으면 하나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인데 돈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인들은 돈에 치우쳐도 안 되지만은 돈을 무시하고 살아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잘 경외하여 이 시대를 잘 이겨내고 올바른 국가관, 미래관, 경제관, 가정, 모든 삶에 여러분 빈틈이 없는 자기 관리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에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은 이 성이 잘못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여
이 기근이 왔지만은 하나님은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셔서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 이 위기에 엘리사는 예언을 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에 한 세겔이 돼. 내일 아침이 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나라의 왕이나 장관들이 웃기는 소리 하네. 또 목사가 또 이상한 소리 하네. 그러고 얼마나 비난을 합니까? 웃기는 소리 한다고. 여러분, 그 나라가 주의 종들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비웃고 짓밟고 어렵게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불행한 일입니다. 정권이 그렇게 하면 그 정권이 불행한 일이에요. 주의 종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권이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옆에 두고 종의 충고와 권고를 받아들이는 정권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그 나라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그러지를 못.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두고도,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두고도 온갖 학대만 하고 어렵게만 하고 선지자를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때 아람 군대들이 내려와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는데 금방 공격하는 게 아니라 워낙 큰 군대로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은 수도 사마리아 성을 문을 딱 닫아버린, 성문을 닫아버린. 아예 전쟁을 이길 수 없으니까 성은 견고하니까 사마리아 성이 높거든요. 성 위에다 딱 문 닫아버리니까 못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는 포위 작전으로, 공격은 성이니까 잘 안 되니까 포위 작전으로 그냥 다 굶어 죽일 작정으로 성을 포위한 거예요. 뺑 둘러서서 아람 군대가 포위하니 이 성 안에 굶주림이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물가가 폭등하고 비둘기 똥 가지고도 불을 떼려고 하는데 비둘기 똥도 서로 살려고 하니까 비둘기 똥도 없는 거예요. 비둘기도 먹어야 뭐 똥을 싸는데 비둘기도 먹을 게 없으니까 비둘기 똥값도 비싸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예언한 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아람 군대의 탱크 소리, 대포 소리, 비행기 소리, 파도 소리, 군대 말 발굽 소리가 수천만만 소리를,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도 길이 많고 복받게 하는 길도 길이 많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몸이 아플 때 의사가 못 고칩니다. 그래도 의사는 의학적으로 못 고치면 못 고치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치는 길이 5천만 개도 더 많아. 길이 있어. 낙심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길이 많아요. 길이 많아. 억수로 길이 많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많아. 그래서 전쟁을 이기는 것도 성경에 보면 다양하게 물맷돌로 이기는 것도 있고 뭐 별의별 방법이 다 있지만은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기게 하느냐, 막 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말소리 크게 그래가면서 막 오니까 아람 군대가, 여러분 급할 때 비상이 나니 뭐 옷도 안 입고 전부 도망치는, 옷은 입었겠지만은 하여튼 막 전부 다 도망을, 그걸 군에서는 36개라 그래. 36개로 또 다 요단강을 건너 도망을 쳐버리는 거. 아람 나라로 도망가버려. 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시면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 크게 보면 안 됩니다. 한순간에 해결. 남북 문제도 한순간에, 대한민국 경제도 한순간에,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도 한순간에. 내가 언제 이렇게 계단을 밟아
천년 만년 걸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실 때는 한순간에 단비를 소낙비와 같은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제만 빨리 찾아야 돼. 하나님을 떠나면 몇 년 동안 잘 되는 것 같지만은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몇 년 잘 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기도 안 한 대가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11조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안 하고 몇 년 못 가. 인간의 힘으로 못 사는데 우리가 과도에 아낀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항상 기도하는 일에 머물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다 모두 도망을 쳤을 때에 성 밖에 나환자 4명이 흉년이 드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먹을 걸 주는데 이 나환자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 성 안이 어느 정도 우리가 잘 살아야 여러분 이 사회 봉사도 잘 되는 거예요. 장애인이라든지 나환자라든지 길 잃어버 고아라든지 이거 국가 경제가 좋아야 이들도 있지. 경제가 어려우니까 제일 힘든 것이 바로 이런 분들이. 아, 이 나환자들이 거지들이 다 이렇게 빵도 주고 성 안에서 불쌍히 여기는 분들이 늘 가져주는데 자기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다음 여기 자기들 성 밖에 있는 나환자도 죽을 지게. 그래서 이 네 분들이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 앞에는 적군이 있고 성 안에는 들어가 봐야 갈 수도 없고 우리는 나환자니까 갈 수도 없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우리 이럴 바에는 성 안으로 가지 말고 아람군대 쪽으로 가자. 아람군대 있는 데로 가서 한번 우리 부딪혀보자. 여러분 이 얼마나 이게 좋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용기를 내야 돼. 어려울 때 용기는 이게 믿음이에요. 시험 들 때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간에 싸울 때 우리 이러지 말자. 따라하세요. 우리 이러지 말자. 싸우지 말자. 막 부부간에도 막 험한 말이 갈 때 스톱. 우리 이러지 말자. 이러지 말자. 이러지나 이러지나 하여튼 그러지 말자. 할렐루야. 앞으로 나아가자. 주님 계신 곳으로 가자. 교회로 가자.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성 안을 향하여 돌을 던지고 누구 때문이라 그러지 말고 아람 군대 전쟁 때문이라 그러지도 말고 우리는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그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때 언제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앞으로 100년 지나가서라도 우리는 이 나환자의 방향으로 가야 돼.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여기 죽으나 저기 죽으나 우리가 앞으로 가자. 앞으로 가자. 할렐루야. 오늘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그에게로 갈 때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문을 꽉 닫아놓는 성 안의 사람이나 성 밖에 성을 죽이려고 하는 아람 사람이나 다 안 돼요. 네 명의 나환자가 되어서 우리는 아람진으로 가고 아람진에서 놀라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알려서 모든 성을 다 살리는 축복이 바로 이 나환자 네 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 환자가 네 명이 그 가보니까 먹을 게 천지백가리. 먹다가 다 양고기 다리 뜯다가 다 아무것도 없던 저들이 소고기, 양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치킨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떡볶이 뭐 없는 게 없는 거예요. 호빵 뭐 비빔밥 안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창고마다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가서 보니 너무 먹을 게 많아서 내 사람이 여기에서 또 영적인 방향을 전하나.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만 먹고 우리만 잘 살자 그러면 그 음식이야 이틀 안 가면 다 부패해가지고 버리는 건데, 이 기쁜 소식 우리만 잘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성안에 알리자. 성안은 다 죽어가는데 성안에 알리자. 여러분 이 얼마나 교인은 비록 아무리 비천할지라도 영적인 전환을 끊임없이 하면서 또 더 좋은 생각, 또 더 좋은 믿음으로 또 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10년, 20년 전에 그 열심을 그대로 가져 나가니까 자꾸 넘어지고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아니야, 더 앞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은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속히 사마리아 성에 알리자. 여기 오면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갔습니다. 여기 오십시오. 성 안에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자라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머물지 말고 빨리 전하는 거예요.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동안 성 안에 대한 섭섭한 마음도 많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이 성을 섭섭한 마음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은 언제나 복음을 전하는 성으로 우리가 성을 바라봐야지. 그 전에 우리 멸시했다, 이 성이 우리를 차별하고 사람 취급 안 했다, 그렇게 과거를 떠올리면서 사마리아 성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놈들은 굶어 죽어야 맞아. 저놈들은 다 저주를 받아 죽어야 돼. 나만 잘 살려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면 이건 편협된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니. 아마 그랬다면 이 사람들도 안 될 거예요. 나만 살자. 아니 다 죽고 나서 나 혼자만 살면 되겠어요? 요새 노동자 사업하는 분 다 죽으면 노동자가 어디 있습니까? 노동자가 사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있는 것이지. 말도 아닌 소리를 하는 거예요. 편협된 생각, 기울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모두 중심을 잡고. 할렐루야.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고 다 있어야지. 교회는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니고 예수님 당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당에 집착하면 또 안 돼. 우리 당에 맞는 소리냐 안 맞는 소리냐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안 돼. 예수의 사람으로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서 성을 복음을 전하고 그 성에 돌 던지지 말고 오늘 범죄의 성, 사마리아 성, 예루살렘 성, 오늘 백제의 성, 신라의 성, 장애인의 성 다 예수님만 전해야 돼. 우리가 전해야 할 분은 이 기쁜 소식은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실지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 같은 사람도 들어서시고 다윗 같은 사람도 들어쓰시고 기생의 아들, 예, 얼마나 지난주 담임 목사 설교했지 않습니까? 예. 상상할 수 없는 입다 같은 기생이 돼가지고 아들 기생이 나서는 집안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우리 집에 야, 너 우리 집 창피하다, 창피해, 야, 나가라. 그러는데 이스라엘을 누가 건져냅니까? 입다가 건져내는 거예요. 기생의 아들이 건져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 밖에 산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 밖을 찾아오셔요. 성 밖에 사람에게 찬스를 먼저 주세요. 성 밖에 사람을 더 영광 받으시고 성 밖에 사람을 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 안에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를, 그래서 기독교는 다 같이 사는 것,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부모님을 시부모님 미워하지 말고, 시부모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시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이 기업에 와서 이 기업도 잘 되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 같이 잘 사는, 나로 말미암아 모두가 복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고생했다고 해서 피곤하지 말고, 내가 어려운 짐 짊어졌다고 피곤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배옷을 벗겨 성경에 있는 대로 기쁨의 옷을 입게 해주시니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쁜 소식 전하면서, 오늘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직 예수님 이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대한민국의 앞날 앞으로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환자들의 한 가지 네 번째인데요, 나 환자들의 마음도 좋고 자세도 좋고, 비록 나 환자이지만은 가난하고 상처받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얼마나 마음이 영적이고 믿음이 있고 증오하지 않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살지를 않고 다 가족에 대해 섭섭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속상한 게 많겠어요. 나쁜 말 하나 안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앞으로 가자, 우리가 이 성 안에 이 소식을 전하자, 이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갔다, 기쁜 소식 전하자, 우리만 먹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벌하실 거다, 이런 말도 다 한다고요. 참 사람이 마음에 좋은 마음,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이번에 BTS라고 우리나라에 전 세계를 열광하게 하는 수억이요, 다 이 아이, 그래서 세계가 한국말을 배우고요, 어지간하면 한국말 다 알아, 노래를 다 아는 거예요. BTS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BTS가 몇 년 만에 해체가 됐는데 뭐가 드러났는지 아세요? 해체된 뒤에 보니까 BTS를 만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디자인, 디자인. 알고 보니 이 BTS가 스스로 한 게 아니거든요. 무슨 옷을 입어라, 짧게 입어라, 길게 입어라, 춤출 때는 어떻게 웃어라, 이거 전부 다 그 디자인에서 나온 거예요. 그 한 사람 뒤에 있는 머리 한 사람에 의해서 세계적인 위대한 작품이 나옵니다. 건축도 맞아요. 건축도 디자인, 어떤 디자인을 하느냐, 건축이 세계적으로 살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예수를 믿으면 디자이너가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디자인하느냐, 우리 가정의 행복을 어떻게 만드느냐, 교회 성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자녀를 어떻게 믿음으로 기르느냐, 디자이너의 지혜가 막 예배드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는 위대한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데서 만물을 창조하신 제네시스의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막 좋은 마음들이, 이 나 환자들이 학교 가지도 않았는데 어떤 철학자 문학가보다도 위대한 마음들이 살아나는 것,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세요. 교회에 와서 따라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아래를 보면 안 돼. 이 나 환자들이 그 물질 속에 풍요로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기근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라. 베토벤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고 작곡하니 오늘 인류 역사에 수천 년 동안 이런 음악이 더 안 나오는 거예요.
하이든 보십시오. 천지창조 하이든, 헨델, 메시아, 자꾸 다른 분들이 못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학문이 발달해도 머리로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슴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계적인 미술, 렘브란트, 레오나르도 다빈치, 밀레, 이런 그림이 하나님의 영이 마음에 와서 성령이 감동해야 이런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의 이 나라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사람, 디자이너, 믿음의 디자이너, 성령의 디자이너, 기도하면 디자이너의 기도. 왜 새벽 기도 나오냐? 생각이 바꾸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도 디자이너가요, 한 번만 이 겉에 있는, 안은 똑같아. 딱 겉에가 디자이너가 한 번만 딱 바꿔버리면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몇백조가 요동을 쳐버립니다. 디자이너에서 나온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생각이 팍팍 살아나가죠. 어떤 절망에서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떠오르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대, 정말 위기의 시대이지만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더 기도의 앞으로, 교회 앞으로, 예수 앞으로, 말씀의 앞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앞으로 앞으로. 머물면 물이 차서 빠진다고 이번에 수해 당하는 거예요.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고 온 세계 성을 향하여 복음을 던지고 말씀을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믿으면 산다, 이 단순한 소경의 이 간단한 용어가 이 성을 살려내고 나라와 민족을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앞에 나와서 오늘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오늘 이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성을 살려내고 나라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